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술은 말리부예요. 취향으로 바꾸고 직접 술은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호흡하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술 말리부라는 술이며, 이제 뭐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마트 심지어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GS25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코코넛 럼 그리고 코코넛 리큐르 입니다. 코코넛인데 여러분들 그 지코 같은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말 그대로 코코넛이에요. 코코넛인데 굉장히 달달합니다. 말리부는 이제 저번에 설명해드린 이제 벨리스, 칼로아와 달리 굉장히 엄청난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칵테일을 만들 때 술과 술을 섞잖아요 보통. 근데 대신에 술 리큐르 하나로 그냥 이런 주스들 있죠, 웬만한 거 싹 다 어울려요. 이런 거 싹 다 어울려요 웬만해서는. 이거 오늘 막 하나하나 다 타면서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뭐 어떻게 마시면 된다라고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말리부 같은 경우에 일단 어떤 거랑 어울리는지 말리부 한 샷 넣고 설명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말리부 술이니까 말리부 일단 들어가겠죠. 말리부 여전히 한 샷입니다. 한 샷인데 여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주 반 잔이 한 샷, 그러니까 1온스 됩니다. 자, 조금 반 넣어줘요. 말리부를 반 따라줍시다. 말리부 반 따라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뭐랑 어울리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탄산수 어울립니다. 사이다 어울려요. 탄산 안 빠지려고 최대한 찌그러뜨렸는데 여튼 콜라 어울립니다. 그리고 우유 어울려요. 오렌지 주스 개추입니다. 이건 진짜 개, 예, 엄청 추천드려요. 레모네이드 어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집 주변에서 파인애플 주스를 계속 찾아요. 어디에도 안 팔아요. 마트 5곳 둘러봤고 편의점 10곳 넘게 둘러봤습니다. 근데 어디에도 파인애플 주스를 팔지 않아요. 왜냐면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대책 하나 있어요. 주식풀입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대용으로 사용 가능한 거 까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 진짜 괜찮긴 해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진짜로 부드러워서 나름 또 괜찮아요. 말리부 한샷 다른 거 있죠? 다른 거 위에다가 하이볼 글라스 위에다가 전부 다 나머지 8부 정도? 여기 있죠? 여기 이쯤까지 잔이 여기 있다 치면 이쯤까지만 오렌지 주스 혹은 사이다 그리고 탄산수, 우유, 그리고 콜라, 레모네이드, 파인애플 주스를 넣는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해서 섞으면은 생각보다 괜찮게 마셔요. 전부 다 어울려요. 이상하게 굉장히 전부 다 어울립니다. 말리부는 웬만한 거 다 마셔봤는데 웬만한 거 다 맛있었어요. 제가 항상 제 방송 처음 오시는 사람들한테 이제 저 리큐르 하나 살 건데 추천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항상 추천하는 게 바로 말리부예요. 왜냐면 쉽게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쉽게 즐길 수 있어요. 뭐 술 마시고 싶은데 말리부랑 콜라밖에 없네, 혹은 술 마시고 싶은데 집에 우유랑 말리부밖에 없네 하면은 그거랑 먹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물이랑 먹어도 맛있을걸? 물이랑은 안 마셔봤습니다 여튼. 그렇기 때문에 자, 똑같은 비율로 섞어주시면 돼요. 그럼 대신에 이게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마시는 게 더 좋냐 하면은 사이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만큼이 대충 말리부라고 칩시다. 이만큼이 말리부라고 치면은 1대1 느낌으로 이만큼 올라왔지만 얼음이 조금 녹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고 쳐요. 조금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여기 위에 있죠? 사이다랑 레몬 에이드를 1대1로 섞는 거예요. 지금 대충 보면은 사이다 이만큼 따라주고 그리고 이 위에 레몬 에이드를 올려요. 그럼 새콤달콤하고 쉽고 달달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코코넛 향도 나면서 레몬의 신맛도 나고 이제 사이다의 탄산까지 완벽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제 범용성이 넓다고 했잖아요. 말리부 있죠? 콜라 넣죠? 말리부 콕. 말리부에 우유 넣어요. 말리부 밀크. 그리고 말리부에 파인애플 주스 넣어요. 말리부랑 이거 넣으면 말리부 파이. 말리부랑 오렌지 주스 하면은 말리부 오렌지입니다. 자, 일단 제일 어울리는 거는 사실 이게 말리부가 일단 코코넛 맛이기 때문에 열대 과일 음료 있죠? 오렌지 주스 혹은 파인애플 주스가 제일 무난해요. 제일 맛있어요. 일단 굉장히 많이 나가는 칵테일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기도 해요. 말리부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말리부 오렌지 그리고 말리부 파인입니다. 말리부 파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조금 더 다른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콜라, 사이다 혹은 레모네이드를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자몽 주스랑 크랜베리 주스 있거든요. 제가 이건 말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말리부 크랜베리 주스도 어울리고 말리부 자몽도 어울려요. 이것도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일단 구해보시고 한번 드셔보시기면 좋죠. 여러분들 스펙트럼을 넓게 하는 건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여튼 말리부는 굉장히 갓술입니다. 일단 범용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초심자, 그러니까 완전히 칵테일 완전 처음일 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맞다. 그리고 이제 말리부랑 좀 같이 사면 좋은 술이 있어요. 이거. 자, 이거랑 일단 말리부는 솔직히 뭐 어디에도 잘 들어가면 맛있고 하니까 추천해드릴 게 좀 다른 것보단 많은데, 상큼한 맛, 조금의 시큼시큼하고 막 그런 맛은 이제 피치트리. 이번에 피치트리가 새로 병이 바뀌었거든요. 여태까지의 버틀이 이 피치트리거든요. 근데 피치트리가 이번에 병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엄청 많이 바뀌었죠? 심지어 여기 라벨까지 바뀌었어. 이것도 디카이퍼 거고 이것도 디카이퍼 거야. 엄청 많이 바뀌었어 이거. 여튼 이 피치트리 복숭아 리큐르 이거랑 같이 사셔서 드셔도 되고, 미도리 멜론 리큐르입니다. 이것도 마트에서 팔긴 하는데 여러분들 막 비싸게 사면 4만원 가까이 되는 술이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말리부 뭐 28,000원 26,000원 할 텐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느껴지면은 디카이퍼 멜론 있으니까 뭐 그거 써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거 사셔도 무관합니다. 트리플 색이라는 리큐르거든요. 이것도 디카이퍼 건데 디카이퍼 거 이거 병이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디카이퍼 커 트리플 색인데, 이 트리플 색이 오렌지 껍질 리큐르거든요. 오렌지 껍질 리큐르고 40도예요 무려. 말리부 오렌지 있죠. 말리부 오렌지 넣을 때 이걸 조금 0.5온스 정도 넣어요. 0.5온스 정도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되게 알코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오렌지 향이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트리플 색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칵테일 레시피 중에 거의 많이 들어가니까 마가리타 만때도 들어가고 뭐 여튼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사두면은 계속 쓸 거예요. 트리플 색은 제가 말리부는 조금 설명을 대충 했어요. 왜냐면 마시는 방법이 다 거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뭐랑 섞여도 나름 괜찮아요 또. 뭐랑 마셔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 조금 더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조용히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솔직히 술이 좋으니까 혹은 진짜 여러분들 저랑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이런 술들 리큐르나 보드카, 진, 럼 막 이런 거에 관심 가진 이유가 소주가 싫어서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소주랑 맥주가 싫어서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끼리 사이좋게 지내보자고. 그런 사람끼리 뭉쳐야 산다고 우리 인싸 새끼들한테 막 이제 밀려가지고 맨날 소주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시러 나갈 거야? 아니잖아. 우리는 우리만의 힘을 길러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을 길러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짠! 우린 뭉친 적이 없는 걸 무력.